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전남은 없고 광주는 17명입니다. 오늘부터 광주 전남도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한철 장사를 하는 휴가지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상인들은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손준수 기자입니다. 경관이 뛰어나고 고운 모래로 유명한 영광의 한 해변입니다. 휴가철이지만 피서객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수기 특수를 기대했던 근처 식당 주인은 한숨만 나옵니다. 코로나19로 휴가지가 한산한 상황에서 5인 모임이 금지되면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기가 여름 되면 손님이 많은데 많이 오시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오시잖아요. 그것도 사인 이렇게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죠.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도 이렇게 손님이 다 차야 되는데 다 비어 있잖아요. 도심 상권도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3년째 광주 상무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송상아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10분의 1까지 떨어졌다가 거리 두기가 완화된 이후 매출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는데 5인 모임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이래도 마이너스 저래도 마이너스입니다. 솔직히 전체적으로 한번 문을 닫아서 운행을 하는 게 좀 더 편리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감염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2주째 천여 명을 기록하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급증하는 상황. 방역당국이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다음 달 1일까지 적용할 예정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